오늘도 여러 가지 업종과 이 종목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2차 전지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일주일 전쯤에 LG화학이 2차 전지 ETF에서 덜어낼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LG화학이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63만 6천 원대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현재 조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장 자체가 악재가 아니라 이 상장 전까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 기업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일제히 반등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요. 사실 최근 주가가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고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은 약 30% 정도의 하락, 현재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기업들, 이 모든 것들이 좋지 아는 건 아닙니다.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이 향후 펀더멘털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장성도 여전하기 때문에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의 경우에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지만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하락 때 매수를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함께 체크하시면서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최근 2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횡보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멘텀도 부정적인 모멘텀도 없다라는 게 현재 업계의 전망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번 주에 좋지 않은 이야기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중국의 판매량이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한영과 함께 현지화에 실패한 결과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 테슬라 그리고 BYD와의 경쟁이 결국에는 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유럽 쪽에서의 판매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친환경차 판매 비율은 10%를 돌파한 것은 어찌됐던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들 함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39만 원대에서 37만 원대까지 현재 빠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사업이 내년에 좀 기대할 만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일본 쪽에서 좀 기대할 만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는 2022년부터 이커머스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북미 시장에서는 네이버 웹툰의 이용자 수가 1,40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과 와패드의 강력한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 웹툰 같은 경우에는 IP 사업과도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한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SK하이닉스와 167억 원의 공급 계약을 공시를 했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공급 계약이었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6.8% 규모입니다. 일단 아주 긍정적인 소식으로 현재 조금 시장에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테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고 테스 같은 경우엔 내년부터 실적이 아주 긍정적일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어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업종과 기업 부분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